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부동산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부동산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토 평균 주택가격이 세 달 연속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역 토론토시 평균 주택가격은 작년보다 20.1% 상승한 95만 1,404달러였습니다. 단독주택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평균 가격은 작년보다 19.9% 상승한 120만 달러였습니다. 총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40.3% 증가한 1만 775세대였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2021년 렌트비를 동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지방자치제 스티븐 클락 장관은 내년 렌트비를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임차인 160만 세대의 렌트비를 동결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렌트비 인상안을 조정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주택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밴쿠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8월 광역 밴쿠버시의 표준가격은 지난 7월보다 0.7% 상승했고 작년 8월보단 5.3% 상승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 7월 거래량이었던 3,128세대보다 조금 감소한 3,047세대였습니다. 협회는 매물 대비 거래량 비율은 23.8%였고 몇 달 동안 20% 넘는 상황이 계속되면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의 주택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와 렌트비 비상 보조금 정책이 지난 8월 31일부로 만료됐습니다. BC 주정부가 렌트비에 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지난 5달 동안 지불하지 못한 렌트비를 내년 여름까지 나눠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정부는 렌트비 비상 보조금을 받았던 세입자도 기존의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BC 하우징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은행들이 시행한 모기지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가면서 유예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은행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모기지 유예 건수는 51만 건으로 2분기보다 18% 감소했고 모기지 잔액은 1,363억 달러로 지난 2분기보다 15%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이트 베터 드웰링은 모기지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가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좀 더 다양한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